집에 오자마자 나갈 채비를 하는 아주머니. 까자네요. 캣만 자니? 어? 캣만 자니? 어, 껐다 자. 캣. 우다 파르마. 됐으마? 응. 오, 요 키우요? 요 언니 구라. 언니네. 샤쿠. 샤쿠? 일할 때 태양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는 그 우산이에요. 우산이 되게 신기하게 생겨갖고 여쭤봤거든요. 요 헤르다 밀쳐? 어? 뭐 애친 헤르는 밀쳐? 밀쳐 밀쳐. 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태양도 안 오고 비 올 때도 요 안에 비닐루가 들어있어, 비닐루가. 그래가지고, 어, 람으로. 예스마? 예산이 걸으네요. 되지? 몇 번이? 자는 석쳐? 석쳐, 자니. 어, 자니. 석쳐? 석쳐. 오케이, 오케이. 널로 빗바리. 박노, 박노, 잘리라, 자노. 허기니 빌라마, 버글락사 가라 운사. 여자 가라 아니. 예. 오케이, 오케이. 요. 머리 가라 운사. 여자 오. 오, 디디? 고호? 디디. 미라 디디. 이웃집 언니라는데 챙겨주는 게 한 식구 같습니다. 담벼락이 따로 없어 어디로든 통할 것 같은 골목길. 가시는 모습이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길을 따라 저를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이야, 장작을 그냥 엄청 열어줬네. 멀리 나네? 엄청 엄청 엄청? 아나 액체 엄마 복사 어 몰라이 디는 몰라이 아아 아. 오케이 내 소리 딕쳐? 딕쳐 어 딕쳐 애들이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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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이 너무 이뻐요. 너무 정겨워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시면서 노닥노닥 하시고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아 너무 힐링이 됩니다. 그나저나 가까운 줄 알고 따라 나섰는데 마을을 다 지나고 이젠 아예 3킬로 접어듭니다. 아저 뛰어 안고 뛰어 봐봐 뿌겨 아 뿌겨 어. 생기질 않아요 속초가. 나마스테 다이 나마스테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뛰어 깨요 고루 고루 어우 저 위에까지, 위에까지 끝이 안 보이네. 비탈밭을 함께 개간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쌀과 밀, 옥수수, 보리, 감자 등을 돌아가며 이모작하고 있습니다. 에스테호. 아, 에스테호? 감 가래고 어, 감 내리쳐 놀라. 우기를 앞둔 요즘은 모내기 하기 위해 밭을 가는 시기였는데요. 다이, 뭐 에크조티 선거에 걸으는 밀쳐? 밀쳐, 밀쳐. 밀쳐? 네네. 뭐 보일러 줬디요, 딕쳐? 시그너스. 어, 시그너 버 시그너 썩쳐? 예. 거설이 걸으네. 예설이, 예설이. 예설이? 예설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소 쟁기질. 아, 다네. 너, 너 잡으세요. 나. 생각보다 수월하게 밭이 갈아집니다. 좋아요, 좋아요. 꼬려봤어. 꼬려봤어. 알리거든, 시계죠? 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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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저, 어저, 어저. 오, 빨라, 빨라. 이번엔 왜 이렇게 빨라, 애들이? 빨라요. 그런데, 보기만 쉽지, 알고 보니 중노동. 자, 하랴! 아하! 액진. 액진, 탁. 액진, 떡할라. 오, 오. 라. 예스마. 어, 까무 가래, 코천이. 빨아디는 나. 예, 쏘리, 쏘리. 예, 간다, 간노. 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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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크. 쟁기가 지나갈 수 없는 가장자리 밭은 사람이 직접 매야 하는 곳. 잡초 제거. 아, 어렸을 때 할아버지 따라서 많이 했었는데
되팔아서 이걸 하네요 다시.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농사일에 빠졌습니다. 아, 람라이 가래서 아이래. 애따가리 비에 가는 봐요. 어질 어질. 바나카드 치료 비에 가는 봐거든. 야, 무슨 말하는. 람라 람라 기리아를 피요. 어? 뭐라? 아, 우대라 우대라 우대라. 외로 부리쳐. 외로 부리. 땀 흘린 만큼 몸도 개운해집니다. 이제 빤히 벌었죠, 빤히 벌었죠. 오, 빤히 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잠시 휴식 시간. 이거 샤크를 아무로. 비 오는데 이렇게 구름 우산 쓰고 먹으니까 운치가 있고 좋은데요? 디디 아니 뭐일래 에스마 선거에 뛰어 싸꾸 보여라 에스마 치맥기 짜스테이 올라 치맥기 치맥기 올라 저 어버 어일래 바터 사티 거르는 은차 은차 너 나랑 친구할래? 하며 골목을 누비던 코올리게적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정말 키지마 무슨 뭐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 잠시 잊고 있던 소중했던 날들 이렇게 가끔은 꺼내보라고 추억인가 봅니다. 대지를 적시던 비가 잦아든 시각 마을에선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티. 어제. 아자 암로 암로 검마 보사. 어제. 보스카나 자니. 보라. 양 비스리 라마일로 운차. 운차. 라마일로 가는 자니 아미. 못 보니 자는 썩죠. 썩죠. 예술이 자는 일죠. 밀사 밀사. 일죠. 친구로부터 초대받은 마을 파티. 부종 사람이 된 양. 스스럼 없이 따라 나섭니다.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큰 파티가 열리나 봐요.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참석 인원이 한둘이 아닌데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지금. 여기 아래인가 봐요. 드디어 도착한 마을 파티장. 몰라요? 아주. 외부에서 손님이 왔단 말에 한다름에 달려 나와준 정다운 이웃들입니다. 축복의 의미 띠까를 받았습니다. 기분 좋은 환영 인사도 받았으니 파티를 즐길 차례. 생각보다 규모가 꽤 컸는데요. 야. 꽤 콜라디오. 아차 두남 사겨 두남 디디라 사겨가. 맞아요. 애 말래가 비자야 빠기. 아, 또 주인아 썼겠고 또 파티요. 비자야 빠기. 5년마다 열리는 지방 선거에서 부중 대표자가 당선돼 마을은 축제 분위기. 그런데 어째 축하는 제가 더 받는 것 같지 않나요? 부중에서 지금 엄청난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좋은 날 춤이 빠질 수 없겠죠? 역시나 흥 많은 민족답게 곧바로 시작된 댄스 타임. 남녀 할 것 없이 온몸으로 파티를 즐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도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졸지에 무대 한가운데로 끌려나가고 말았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위기 상황에 생각나는 존재는 단 하나. 이럴 때 대비해 친구 사귀어두길 참 잘했죠? 그 앞에서 저도 절로 용기가 납니다.
당당하죠? 오! 토일렛에서가 벗었죠? 액션 방법. 파티에서 또 하나 빠짐은 섭섭한 게 바로 음식. 뷔페가 차려졌어요. 뷔페가. 뷔페째 차려진 네팔의 가정식 백반 달반. 오늘 아주 제대로 포식할 것 같습니다. 여럿이 함께 먹어 더 맛있을 것 같은 저녁 식사. 친구도 사귀고 그 덕분에 파티도 구경하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원래 시골에 가면은 잔치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오늘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방인이 아닌 정말 마을 사람, 주민처럼 대해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 라브로, 액담 라브로. 어, 내내 꼬신다. 내내 라브로. 가서 아는 것과 살아보고 아는 것은 천지 차이. 오늘의 부중은 제 마음속 고향이었습니다.